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8일부터 연예인 출국 전용 출입문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보냈는데요. 공문에는 군중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10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예정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출국 4일 전까지 신청 공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라고 하네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이러한 공문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팬들이 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에는 배우 변우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지나친 통제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인 입출국 과정에서 과도한 경호로 인한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예인 전용 출입문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냐, 전용 출입문으로 통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는데요. 반면에 수많은 아이돌 그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용 출입문이 생긴다면 일반 승객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